자, 오늘날에 해오는가 신축년이요 달의 월간은 동짓달이다. 신이 왔는지 갔는지 궁금하고, 그지? 몸이 왜 아픈지, 꿈을 왜 꾸는지, 그냥 꿈도 아니고 예지몽도 아닌 것이 왜 우한스러운 일을 미리미리 알려줘서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궁금하고, 나는 왜 인생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근데 이 또한 어른들이 그랬으면 나라도 좀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지? 이 나이 되면 뭐 진짜 개똥만 굴러가도 웃음이 나고 하늘만 봐도 좋고 낙엽만 떨어져도 좋고 꽃이 피면 막 기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서리는 좋은 게 없다 세상에. 안 그래? 조상이 왕래를 하면서 들었을 때 여기는 안시가정은 청춘 가고 소년 가고 이제 명이 그리 길지가 않다, 식구들이. 그래서 아들 놓기도 힘이 들고 대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정조 할머니, 뭐 고조 할머니, 조상이 계시잖아. 많이 빌었던 가정은 분명하나 개를 잡고 소를 잡고 살생을 했던 부정. 그래서 속이 계속 안 좋다. 미식거린다. 뭘 먹어도 이제 구역질 난다 하지. 그런 증상을 너한테 많이 왕래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 이장을 했던 부정, 산소에 묘탈 봐라. 부정이 들다 보니까 조상들도 제사를 너 그 집은 안 지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조상이 다 배고파서 울음을 짓고 자손들이 있으면 다 왕래를 했던 부정, 그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너한테까지. 그래서 조상이 왕래를 했던 부정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영산부정, 조상의 영실부정 거둬가고, 우리의 신축생에는 안시 대주, 아버지를 보며 직업으로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아니야? 그러니 어떤 직업에 가도 안정이 안 되고, 어떤 돈을 잠시 만졌다 해도 금방 깨질 일이 생기고, 아버지가 말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말로만 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기백은 많지만 뒷심이 하나도 없다 보니 이런 부정이나 영정들이 안이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따라드니 오늘날에 석 걷어서 일단 부정 영정 가려놓고 우리 이제 사례자 길 열어줍시다. 오늘날에 우리 안시공주 양조께에 영산부정 걸리고 상문의 부정이 걸려있다. 상문의 부정이 들었으니 모친열에 눈물 짓고 들었습니다. 따라따라 내 딸아,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난 자식이 분명하지만 나는 네 때문에 인생이 다 막혔다 생각이 들고, 너한테 모질게도 왜 태어났냐고. 니만 아니면 내가 홀로 날아갈 건데 니가 생겨서 저 대주랑 어쩔 수 없이 산다 생각을 했고 원망을 하고 살았고,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게 화풀이 아니 화풀이가 니가 되고, 엄마가 화를 내든 승질을 내면 입 한 번 안 벌리고 울어도 찍소리 안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난 저게 너무 싫다. 말 안 해서 한 대 더 맞고, 싫다 솔다 절대 말 안 하고. 어릴 때부터 고집 세고 내가 난들 뭐 안 해봤는지 아느냐? 내가 구슬 안 해봤겠냐? 살라고 나도 노력했다. 근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니만 보면 화가 나고 아버지만 보면 숨통이 막히고, 열 번 참고 도망가고 싶었다. 엄마가 살아야 되는 길로 안 가서 그런가? 죽고 보니 알겠다. 내가 나쁜 짓을 하냐? 도둑질을 했냐? 딸아, 다 엄마 죄다.
엄마가 잘못해서 예미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어. 너한테 이렇게 큰 짐 주고 가서 미안하다. 한 번만 만져보자. 엄마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 풀릴까? 그냥 잘, 잘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어. 잘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영세해 주는 거야? 이제 그냥 갔으면 좋겠어. 너 걱정하지 말고. 그럼 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엄마 걱정 안 하지.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네가 살면서 이 기운들이 계속 니한테 감고 도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팠을 것이고 잠 잘 못 잤고 예민하고 무서운 악몽 같은 거 많이 꾸게 됐을 것이야. 오늘 그거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안식하자. 이정성들 이제 부정영정 가려내자. 부정신령 들어서고 영정마누라 들어서서 이렇게 조상 왕내 부정 상문화 보정 걷어가고 영산의 부정 걷어갈 때 삼신의 부정 알아들으라 생각한다. 삼신의 부정 너무 많이 따라든다. 일신전기로 들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왕내하면서 조상인지 신인지 귀신인지 그리고 네 몸이 네가 안 챙겼어도 있겠지만 이런 기운들이 너무 무겁다. 안식 집이 아무리 윗대는 빌었다 해도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다 깨졌다는 얘기야. 그러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안시 가정은 남자들이 술, 여자, 노름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면 다 한다. 옛날에 안시 가정 재물 자랑, 벼슬 자랑 했던 만큼 그 줄이 다 끊어지고 나니 할아버지 한량으로 나시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느 가정인들 내 가정이 편한 데가 없다. 인연을 짓고 살아도 이 줄을 너를 통해서 한번 끊어보자고 들어섰으니 부정은 가려놓고 어떤 신명이 들어서서 너의 길을 열어주실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할지 판단 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두 개 뽑아봐. 이렇게 해서 니한테는 올 한 해 이렇게 인연이라도 안 지었으며 내년 정월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너 일신의 고변수가 된다. 장애를 입든지 사고가 나든지 너가 안시집이나 이시집을 보며 분명히 장애가 있다. 너도 지금 장애를 입을 판이다. 뭐 신도 어디 가서 아무리 신을 받아라 어쩐다 해도 네가 건강해야 받는 거고 그래 너도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인생이 없고 네가 팔병신이고 다리병신이고 머리 아픈데 무슨 신이 와서 네가 네 하나도 못 건사하는데 남의 집을 인생을 논하고 근심을 닦아준단 말이고 그래서 너한테 사고가 들 일이 크게 들 일이 생기고 이때까지는 있어도 놀래라 그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그 기운이 확 들어서서 네가 진짜 장애를 입을 만큼 병원 신세를 크게 져야 할 일이 있어서 신이 엄청 바쁘게 들어서고 그리고 네가 작년부터 더 점심에 궁금해질 것이고 아니냐? 그 전까지는 네가 어렸다 치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 그게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뭔지 모르게 자꾸 궁금해지고 땡기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게 왜? 네 사고수 막자고 네가 건강해 신이 나렸을 때 준비를 해야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 막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예.